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블루스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이 작품은 처음에는 7에서 8부 정도의 짧은 특집극 형태로 기획했었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가 먼저 제안을 했고 점점 발전되어서 20부작 옴니버스 형식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없던 최초의 연속성을 지닌 옴니버스 드라마라고 하네요. 2. 노희경 작가님은 자신도 시청자라는 생각으로 출연 배우들의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연기들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순한 역할을 주로 맡았던 한지민 배우에겐 톡톡 튀는 영옥이 배역을 맡긴 거라고 하네요. 3. 작품을 촬영하는데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제주도의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배우들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4. 실제 제주도 오일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장이 안 열리는 날에 직접 모든 물품들을 스태프들이 채워가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매에 참여해서 물건들을 사왔다고 하네요. 5. 작가님도 사투리 부분을 집필하는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영어보다도 제주도 방언이 공부하는데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결국 10%는 작가님이 쓰고 나머지는 배우분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6. 극중 동석은 서울말과 제주말을 반반씩 쓰는 설정이라 조금 편했는데 은희는 100% 제주말을 쓰는 캐릭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고두심 배우의 고향이 제주도라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7. 촬영팀은 이병헌 배우에게 애드립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말 제주말을 섞어 써야 하는 동석이었기에 말할 때마다 혼란이 와서 생각만큼 애드립을 많이 못해서 아쉬웠다고 하네요. 8. 이병헌 배우는 제주 방언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주변 배우와 스태프들은 이병헌 배우가 제주말을 제일 잘 쓴다고 칭찬했습니다. 9. 작가님께서 제일 생각나는 제주 방언은 왕 반갑소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반갑다는 표현인가 라고 헷갈렸는데 서울 말로는 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 라는 뜻이었다고 하네요. 10. 김규태 감독은 가장 공감하는 캐릭터로 한수를 뽑았고 중년 배우 중에 제일 멋지다고 생각한 차승원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11. 차승원 배우는 우리들의 블루스 바로 이전 작품들에서 강한 남성 캐릭을 열연하다가 이번엔 평범하고 착실한 역할을 맡아서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차승원 배우는 한수 캐릭을 표현하는 건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얼굴 연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12. 차승원 배우는 맨 처음 작품의 시놉시스만 봤을 때 한수가 은희를 계속 이용만 하는 캐릭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본을 보고 그게 아닌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13. 동창회 장면에서 위스키 온 더 락 노래를 부르는데 차승원 배우는 처음 접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엇박자라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14. 영희는 처음부터 숨기고 하는 캐릭으로 설정했으며 초반 포스터에 블랙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영희 자리라고 합니다. 15. 작가님은 영희 역의 은혜 배우를 처음 알게 된 후에 3개월 동안을 옆에서 지켜보고 난 후 출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16. 한지민 배우는 감독에게 해녀 역인데 피부를 조금 그을리고 촬영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고 감독은 영옥이는 계속 하얗게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17. 정준이의 버스는 욕실이 없습니다. 김우빈 배우도 그럼 정준이는 어디서 씻을까 궁금해했다고 하네요. 버스 천장이 너무 낮아서 항상 숙인 채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18. 이정은 배우는 예전 작품에 가오리를 잡는 씬이 있어서 생선을 다루는 은희 역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19. 극중 만수 역은 고두심 배우의 실제 친아들입니다. 20. 작가님이 말하는 옥동은 어른들의 답답한 고집을 가진 캐릭이라고 합니다. 동석과 옥동은 앙심을 품은 연인관계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에 따라 이병헌 배우와 김혜자 배우는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를 보여줘서 좋았다고 합니다. 명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이제 19화, 20화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